촌캉스를 즐기고자 촌에 왔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탁, 실력탁, 매진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 채널A 신랑 수업 드디어 예고편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가 바로 촌캉스를 찍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자, 날씨가 선선합니다. 네, 우리 영탁씨 첫 촌캉스 환영입니다. 촌캉스를 즐기고자 촌에 왔습니다. 513% 만족합니다. 아, 행복하다. 어느덧 날도 저물고 홀로 잠든 영탁. 깊은 한숨과 함께 등장한 낯선 사람 누구일까요? 얘 어떡하지?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얘 어떡하지? 어이? 과연 영탁을 찾아온 사람은? 우리 영탁님 촌캉스 이곳에 찾은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연예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체각입니다. 그리고 잠깐 영상으로 봤을 때 아랫배가 조금은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김웅수 씨가 아닐까요? 아니면은 김웅수 씨가 아니라면 또 어떤 친한 선배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김웅수 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야, 얘 여기서 뭐하고 있나? 아직도 저렇게 혼자 외롭게 살고 있나? 그런 어투로 말했거든요. 자, 김웅수 선배 아니면 누가 나오든지 좋습니다. 우리 영탁님 얼굴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채널A 신랑 수업 예고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탁씨 첫 촌캉스 환영입니다. 촌캉스를 즐기고자 촌에 왔습니다. 513% 만족합니다. 아, 행복하다. 어느덧 날도 저물고 홀로 잠든 영탁. 깊은 한숨과 함께 등장한 낯선 사람 누구일까요? 얘 어떡하지?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얘 어떡하지? 어이? 과연 영탁을 찾아온 사람은?